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베드로 하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엎치락치치락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누구라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 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금방 믿음이 또 변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쪽 건너편으로 얼른 가라 재촉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를 건너갑니다. 수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예,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풍랑이 아주 극심하게 일었다고, 심하게 이러고,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다음에 물결이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난을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야, 이거 유령인 것 같아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이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자기 발을 띄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물 위를 걸을 때는 믿음이 큰 자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인데 뭐냐면은 물속으로 빠질 때는 믿음이 적은 자인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예,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하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주길 원하세요.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더 크면은 희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면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그 무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 무리를 걸어감으로 해서 의심하지 않고 빠져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나옵니다. 요한. 이 요한은 누굽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은 AD 6에서 6년에서 100년까지 산 분인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이며 그의 형은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예. 기독교 전통에서 이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게 유일한 사도이고, 그 다음에 AD 100년경에 죽었는데 94세에 그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현대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신학자들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막 반박하고 막 다른 요한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찌 됐던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고요. 저는 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요한이 쓴 복음서의 복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바로 독수리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려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무척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에서 4장 7절의 말씀이 저는 그것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영적인 사랑, 영적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부족한 사랑을 완전히 완성해가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행적을 기록합니다. 기록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술가이죠. 그다음에 요한 1, 3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그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 중에서 미약한 자들이 많은데 이 요한은 주님과 벌써 함께한 굉장히 위대한 바로 익은 자인 것입니다. 이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굉장히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성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충전합니까? 충전하다 할지라도 성전으로 가야 돼요. 내가 사랑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거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고 주님과 불어서 함께했던 그러한 놀라운 초월적인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기도 시간을 찾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믿음과 요한 사랑이 뭐냐면 성전에 갔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현재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될 좀 알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그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뭐냐면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다 빤다라는 그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나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있는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깨끗케 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함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니까 걷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는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성 밖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개들. 정말 더럽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점술가들 알잖아요. 그렇죠? 음행하는 자들. 아시죠? 살인자들. 우리 너무 잘 알죠. 우상 숭배자들 다 알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다 좀 우리 이해하겠는데 아니 거짓말 조금 했다고 성 밖에 있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사람들이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좀 하면 어때? 근데 여기에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내 안에 입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뭐냐면 나는 성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 기억났으면 야 그런 중 누가 구원을 받으리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부임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셨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또 말씀이 기억나겠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기름부음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곧 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이 계신데 그분은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신앙적인 말을 할 때 그때 그분은 내 안에서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우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금 현재 풍선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숨을 훅 내부 풍선을 봅니다. 풍선을 불고 불고 또 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이만해지잖아요. 근데 풍선은 어느 순간 터지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찰스 피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을 그분들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강력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 성 밖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입에 달고 살고 나에 있는 욕심, 나에 있는 이익,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거짓말을 할 때 이미 뭐냐면 내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내 심령 안에는 아직도 마귀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내 의지를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 편으로 돌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말이 자꾸 있다면 내 안에 거짓의 아비 마귀를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보니까 뭐래요?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욕심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그러잖아요. 아예 다 있는 욕심인데 내가 좀 욕심 좀 부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욕심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욕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누구에게 왔는가? 마귀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틈바구니에 있는 그 욕심까지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거짓을 행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짓말은 정말 다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걸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데 복을 받은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파 십부라와 부하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삼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뒤로해 가지고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너짜여 그들을 살렸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파들이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삼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흥하게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삼파들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애굽의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낙태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낙태한 일을 멈춰야 돼요. 낙태하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 애굽 왕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는데 어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들은 뭐냐면 죽임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애굽 왕은 어떻게 비진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의 명령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 존중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애굽에 있는 파라오를 속인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입의 거짓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고 나의 유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내가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보니까 예? 두 번째를 보니까 또 있죠.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있는 초반기에 보니까 이 나합이 나와요. 나합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기생다. 정탐한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이들이 정탐에 왔는데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합이 이 정탐자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 정탐자들을 너희 집에 들어간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간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나합이 숨겨진 정탐꾼들은요 결국에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나압에게 속한 모든 것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보니까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나압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배반하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나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그는 들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적 선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이 어떻게 되었든 또 내가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이것은 안 된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판단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진리 가운데 속한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진리를 행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뭐냐면은 나에 있는 모습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일 가운데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구고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고요.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고라는 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구고라는 자가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 중에서 1등인 거예요. 1등. 1등인 사람들을 지금 현재 그 구걸하는 사람이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서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그 깨달음이 없더냐? 응?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유, 예수님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세요. 너무 세셔. 그죠? 굉장히 세셔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아야 수제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제자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후딱 버리고 내 마음에 후딱 일어나고 이렇게 가지고 수제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마음과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명까지도 버리겠다는 그런 결심이 강렬하게 불타고 있는 그러한 시점들입니다. 그러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인지 요한이 누구인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던 거. 여러분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못했고 또 주목해서 무엇인가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거 비슷한 걸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는 아직 걷지 못하는 자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으로 다져진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구보라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키신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 뭐 하나님의 인격, 여러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파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착함 이런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십니다. 금식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사람들 같아서 후딱 넘어질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섭니다. 또 섭니다. 또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갖다가 계속 불태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그 본 자들이 거기에 서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매우 큰 종입니다. 엄청나게 큰 종이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종들이 있어요. 막 세계적으로 난리가 막 법석이 나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막 옆에다 세워놨어요. 두 명 세워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두 명 세워놨어요. 너희는 오늘 이 시간에 딱 삑 하고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 어느 종들을 보러 가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을 보러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왜 그래요? 저것도 베드로와 요한 보러 가요. 왜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흐르는 그 사랑, 예수님에게 흐르는 그 영성, 더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에 있는 그것을 알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맞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갈 거예요. 저것들은 그래요. 지금 현재 수많은 세계적인 종도 저는 그들을 사모함은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가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저들의 있는 인성은 뭔가? 저들의 사랑은 뭔가? 저들에게 있는 카리스마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어떻게 역사하고 이런 거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성전의 그 앞에서 뭐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걸한 사람 수지 맞은 거예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수지 맞은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을까요? 예배를 드리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종들이요 쉬운 종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들의 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받으라고 베드로가 뭐냐면 그 손을 덥석 잡아요. 아니면 이렇게 잡았나 살살 어떻게든 잡았어요. 그 손을 잡았어요. 딱 잡으니까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아유 왜 이러세요? 손을 왜 잡고 그러세요? 그래서 손을 싹 뺐어요? 그러고 간 다음에 딱 잡으니까 아유 이거 아닌데 왜 이러세요? 하면서 손을 뺐어요? 베드로가 손을 훅 잡으니까 뭐냐면 그 손을 잡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의 손을 잡은 것이 그를 받는 거예요. 그를 받았어요. 그를 받으니까 그 손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 온몸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얻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온전히 받는, 내가 거기에 종이 딱 잡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 종이 가서 잡은 거예요. 잡았어요, 손을. 손을 빼. 싹 빼. 왜 손을 잡고 그러세요? 내가 달려난 거 하나 주지.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종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종이 어떤 종이냐에 따라 다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있는 그 종을 받았으면 너희도 천국에 먹고 천국에 들어간 자를 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종 중에 하나를 붙잡았으면 어떻게 되면 그 종이 간 만큼 그 종이 간 만큼 그가 붙잡아서 그 종이 간 만큼 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는데 베드로가 또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을 받는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줄 아세요? 베드로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나 감췄어요. 그러니까는 영분별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다 보이는 거니까 이 땅값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냐? 너가 하나님께 거짓말했으니까 네 혼이 떠나간다.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또 들어옵니다. 땅값이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함께 간다. 이럴 정도의 종이에요. 아, 나는 베드로 목사님 무서워서 같이 못해. 아, 물론 사랑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종이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나 함께 갑시다. 그 능력과 은혜가 들어가서 그 있는 사람이 병을 고쳐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그 베드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인격, 고난, 고통,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것. 내가 예수님 받으면 되지 무슨 베드로를 받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종이 잡을 때 그 종의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종에 있는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능력이 아니고 그가 쉽사리 받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을 놔봤자 구걸하는 자밖에 되지 않잖아요. 원래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 구걸하는 자는 그 구걸하는 자일 뿐이잖아요. 베드로가 능력 있잖아요. 베드로가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능력이 들어갔어요.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에 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그가 언제 걸어봤습니까? 걷지 못했잖아요. 걸어, 이제 능력이 들어갔으니까 걸읍시다! 끌어올립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거 주저앉아 있는 게 좋아요. 나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능력이 왔긴 하지만 나는 아직 못 일어나, 아직 안 일어날 거야.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들어갔으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이제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내 능력이 들어왔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건데,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그리고 포기해버려. 그러면 그 능력 받은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가? 아니면 가다가 또 걸어갈까요? 여러분, 잡고 끌 때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종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병만 고쳤어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성전으로 안내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나에게 붙여진 멘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의 손을 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앉아있는 것은 언제나 해결될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찬양을 했을지 몰라, 이 앉아있는 사람이. 근데 뭐예요? 탁 일으키니까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환희에 질려가지고 막 그런 찬양하지 않겠냐고요. 찬양 자체가 바뀌어요. 찬미 자체가 바뀌어요.